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32강전 디프런스 대 박명조수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한 가족 및 여러 가족을 파괴하는 사기 사건의 영상을 제작하느라 야구 영상 업로드가 소홀했던 점 사과드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청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지 3일 만에 300명이 넘은 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몸과 정신이 안 좋아 시골에서 요양 중입니다. 사기 영상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롱하듯이 협박하는 사기 피의자의 카톡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 같았으면 그냥 바로 가만 안 두고 응징해서 사고도 많이 치고 벌금도 내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더불어 살고 이해하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깨우쳐 지금의 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이나 댓글로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와 깝죽거림에 돌아버릴 것 같지만 이 또한 사기 피의자가 원하는 바이기에 참고 참아 저희 길을 가려 합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알리고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없는 걸 꾸며서 만들려는 자의 술수는 구독자분들이 이미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하지 말이야. 디프런스의 1번 타자 7사년 나풀 박정진 선수가 깊은 코스 인해 안으로 살아나가고 다음 타자도 볼넷으로 나가 주자 1루류의 찬스에 3번 98년 선출 김태모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푹 들어 주자를 보내 2-3루의 위기를 맞는 전영진 투수입니다. 이야! 아우트 커브를 감각적으로 밀어쳐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2타점에 우전 안타를 만드는 김태모 선수입니다. 딱 봐도 힘 좋아 보이는 89년 동산구 선출 김동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패스트볼에 파울이 됩니다. 아우트 커브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이게 살짝 빠졌나 봅니다. 하지만 완벽한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전영진 투수입니다. 5번 김성현 선수의 타석. 3땅 짧은 타구 대시아이어 러닝스로 아쉽게도 세이브 됩니다. 6번 신명수 선수의 타석. 투성면 바로잡아야 송구 베이스터치하고 올류 송구 더블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아 흥이 안나네요. 흥이 안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번 84년 선출 최혜성 선수가 좌석에 들어옵니다.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중풀로 원아웃이 되고 타석엔 91년 선출 이재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꽉 찬 원스트라이크. 느린 커브에 배트 꼬다리가 맞습니다. 스윙 삼진.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내고 4번 김천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배트 한쪽에 맥힌 볼이 유격수 정면으로 가 2루에 토스하여 3아웃이 됩니다. 선두 타자는 75년 재물포근 앞을 박명주 선수입니다. 인코스에 밀린 볼이 이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높이 뜬 볼 1루 도가웃 쪽인데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내며 투아웃을 만드는 박현준 포수입니다. 9번 이상호 선수의 타석. 빗게 맞은 볼 애매합니다. 아 애매한 지역에 떨어져 행운의 우환이 되고 미소를 짓는 이상호 선수입니다. 1번 박종진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번 정상인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배트 한쪽에 조금 먹혔지만 센터로 밀어쳐 중앙으로 또 한 점을 만들어내는 정상인 선수입니다. 첫 타석 우전 안타에 김태모 선수의 타석. 커브볼을 컨택했는데 이야 멋진 다이빙 캐치로 잡아 3루에 던졌지만 아쉽게도 세이브 됩니다. 투수를 안정시키러 올라온 강명조 수의 감독님 그리고 타석엔 김동영 선수입니다. 히트! 인코스 깊은 볼을 빠른 입턴으로 잡아당겨 95m의 담장을 맞추는 좌월 2루타로 싹쓸이 3타점을 만드는 김동영 선수입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열정도 엄청나고
뭐 팀들이 다 화이팅이 있어서 뭐 엄청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은 한 6-7년 됐는데 이제 팀명을 올해 이제 새로 바꿨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처음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UMR 5번 백종호 선수의 타서 아웃을 잡아당겼지만 중풀로 원아웃입니다. 배달의 민족? 아, 주문. 헬멧이 배달의 민족인가요? 짧은 코스 수수가 바로잡아 일루 송구. 아,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볼을 빠뜨려 이루까지 진루하는 배달의 민족 현준 선수입니다. 예의있게 인사하고 타석에 들어서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슬라이더에 비껴 맞은 볼이 좋은 코스에 떨어져 중안이 되고 매우 좋아하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반면에 매우 안 좋아 보이는 김관전 투수의 얼굴입니다. 히트! 아우트 패스트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좌중간 깊은 코스에 떨어져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며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좌중 3루타를 만드는 유상봉 선수입니다. 지금 6-0으로 뒤지고 있다가 점수를 내기 시작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역전으로 갈 겁니다. 아, 저희는 굉장히 올드한 팀입니다. 올드한 팀인데 최대 개체 중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로 활기가 굉장히 넘치는 팀으로 변환 중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광명조스 화이팅! 우승 가자! 우승 간다! 멋진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낙차 큰 컵으로 헛스윙을 유도합니다. 스윙 삼진! 아쉬워하는 최효성 선수입니다. 3회 초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8번 신진섭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 강습 타구를 온몸으로 잡아 6-4-3의 더블 플레이를 보여주는 광명조수의 내야진입니다. 불안한 송구의 머쓱한 이재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 우전안타의 이정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를 밀었는데 다시 파울이 됩니다.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인코스 하이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전영진 투수입니다. 은혜 같지 않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재우요. 그렇죠. 네. 뭐 한번 나오셨죠? 서포츠에 자주.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어디서 많이 어디서 봤지? 살이 너무 찌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아, 전 항상 쪄 있습니다. 아, 항상 쪄 있어요. 네, 네, 네. 한 바퀴 킬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럼 어떻게 해? 둘다 뭐 맞는 거고. 첫 타석 삼진을 기록한 이재우 선수의 타석. 히트! 살짝 비껴 맞았는데 오우, 생각보다 많이 뻗어 95m 담장 바로 앞에 떨어지는 좌월 2루타로 2루에 진루하는 이재우 선수입니다. 조금 아쉬운 듯 스윙폼을 잡아봅니다. 잡아당긴 볼 헤어로 선언됩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열심히 뛰어 또 한 점을 쫓아갑니다. 찬스를 계속 살릴 수 있을지 5번 백종호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포핸드로 부드럽게 캐치하여 1루 송구. 아, 볼을 빠뜨려 주자 2-3루가 되고 맙니다. 3실루로 기록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박현준 선수의 타석. 히트! 배달의 민족 주문. 날카로운 스윙으로 또 한 점을 쫓아가는 좌전 안타를 만드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줄이 시작. 하지만 6플로 원아웃이 되고 첫 타석 좌중 3루타의 유상봉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뜹니다. 힘껏 송구하는 포수 아웃이 됩니다. 정확한 택배 송구로 흐름을 끊어버리는 신진섭 포수입니다. 변화구를 가볍게 컨택하여 중전 안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드립니다. 아, 도루가 좀 아쉬운데요. 아, 힙바이 피치볼까지 주고합니다. 그 히트! 맞아요? 네? 히트! 히트! 아, 좋아요? 경수형이 자주 나오던 제발! 오케이!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이었지만 결국 볼넷을 주고
주자 만루에 2번 이효성 선수가 들어섭니다. 그러자 투수를 배지훈 선수로 교체하는 디프란스 팀입니다. 한 점 차를 지켜야 하는 상황. 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밀어내기 1점을 주어 6대6 동점이 되고 맙니다. 매우 좋아하는 광명조스 팀입니다. 계속되는 만루 찬스에 이재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높이 뜨고맙니다. 아, 왜 아픈고 제대로 치는 이재우 코치님인데요. 아이코, 이걸 놓치고 맙니다. 3명의 주자가 모두 들어오며 점수를 6대9로 역전시킵니다. 역전의 플레이에도 우플 실로 기록돼 조금 머쓱한 이재우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라이트로 밀었는데 이번엔 우플로 3아웃이 됩니다. 4회에도 올라온 전영진 투수. 첫 타자를 블레스로 내보내고 맙니다. 오늘 100% 출루의 정상희 선수의 타석. 히트! 라이트로 밀었는데 아, 매우 높이 뜬 볼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익수키를 넘기는 우월리 루타로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정상인 선수입니다. 광명조수의 감독님이 투수를 점검하고 타석엔 역시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태모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높이 뜬 볼. 안 보인다고 밑장을 한장 깔아놓고 플라이 처리하는 김정우 일루수입니다. 진짜 안 보여. 아니, 저 올라가면 안 보여, 공이. 4번 김동영 선수를 고의상으로 1루로 채워 주자 만루에 5번 김성현 선수를 선택하는 전영진 투수입니다.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한 점을 따라가 7대9가 되고 원히트면 다시 동점도 가능한 2, 3루의 상황. 히트! 이어! 높은 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여 이제 8대9 한 점차까지 추사가는 디퍼런스 팀입니다. 어우, 점점 쫄깃해지는 상황에 6번 신명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도루를 시도하려나요? 주자 뜹니다. 스윙, 투스트라이크, 그리고 1회 송구, 세이브 됩니다. 이제 한 방이면 역전도 가능하겠는데요. 과연 결과는? 아, 헛스윙이 되어 3루를 한번 보고 나다웃으로 투아웃입니다. 아, 8대9 투아웃 주자 2, 3루 정말 쫄깃한데요. 혼신을 다해 완벽한 아웃을 던지는 전영진 투수입니다. 아웃을 컨택하였지만 뒷땅으로 3아웃이 되며 광명조스에겐 안도감이, 디퍼런스에겐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시간상 끝날 수도 있는 4회 말 광명조스의 공격입니다. 센터에 높이 뜬 볼. 아, 햇빛의 볼의 방향을 놓쳐 중전 안타를 허용하고 맙니다. 배달의 민족 박현주 선수의 타석. 이야, 좋은 볼을 던집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루킹 삼진. 기가 막힌 아우트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배지훈 투수입니다. 어우, 던졌다 하면 코너코너에 꼽히는 예전 야달코치를 보는 듯한 풀카운트 끝에 다시 볼넷을 주고 오늘 멀티히트의 유상봉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볼 너무 좋은데요.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아, 이제 몸이 좀 풀리나요. 루킹 삼진. 인코스 키프 베스트볼에 삼진으로 투아웃이 되지만 1시간 50분 시간이 다 되어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로써 광명조수가 디퍼런스를 8대9로 대역전하며 16강에 진출합니다. 매우 아쉬운 표정의 배지훈 투수, 제가 더 아쉬워 보입니다.